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자, 이준 씨. 이준. 이준 씨 화이팅. 이준. 이준 화이팅. 진짜 저 동작들은요, 그 내가 쉽게 사는 게 아니고요, 몸이 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도중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야, 무슨 요가를 하고 있어? 아, 이승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내가 전혀 중공에도 없는 거. 나이제 거기까지 정신 없는데 저기. 오케이, 가자. 이게 도대체 뭐야? 사실 지금 이 작품은 다이빙에 없는 작품이에요. 네. 다이빙에 없는 작품, 네. 점수를 칠 수 없는 작품. 네, 회전은 옆으로 하는 회전은 없습니다. 다리도 벌어졌어요. 네. 아, 좋습니다. 배치기, 배치기. 그렇죠. 점수 나옵니다, 점수. 아, 점수 궁금합니다. 점수에 점수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5. 5.5. 6.5. 6.5. 야, 저기 5.5 나온다고요? 수고했어. 아니, 그렇게 공포를 아, 경험하면서 그래도 그냥 바로 입수가 너무 안 좋다. A 자세로 점프해서 입수를 하시지 왜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뛰면 점수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잘 뛰든 못 뛰든 무조건 금메달 준다고 해가지고. 아. 자, 두 번째 남자 도전자입니다. 맨발의 친구들, 아이돌의 조상. 은지와 은지와 맨발의 친구들에서 또 에이스라고 알려져 있죠. 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십니다. 최근 타고난 다이빙 천재로 이 각성을 받고 있는데 아, 이 코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단점이죠. 과연 오늘 이 다이빙에서는 1차식에서 어떻게 될지. 일단 3m에 올라왔습니다. 아, 3m 갑니다. 3m 갑니다. 아, 신준아 형 저기 예의 점수 올라갑니다. 예의 점수 올라가요. 무슨 꽉 쥐인 아주 공손한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돌계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 연석이 좀 절을 했어요. 예. 스프링대로. 야, 스프링. 저 뭡니까? 저 반발력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스프링을 위해서 뛸 것 같은데요. 자, 연습 때도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이 지금 우리 지열이 형이. 연습 때 안 해봤어 저거를. 저 어려운 건데. 저거는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작품이 되겠어요. 역시 코치 말을 안 들은 것 같군요. 네. 자, 은지원 선수 반동을 계속 주고 있고요. 네,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데요. 3m 점수가 높게 예상이 됩니다. 아, 지원 오빠 믿어요. 도전. 자, 지형은 잘하지만 고소공 코칭이 살짝 있다고 했었는데요. 아니, 뜹니다, 뜹니다. 좀 점프 좀 하세요. 발바닥이 떨어지지 하나, 않고 있어요. 둘, 셋, 넷. 넷. 갑니다! 됐다! 됐다! 콩팥 주워오세요, 저기.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한 바퀴 반은 그렇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점수를 주고 싶지만 점프도 많이 뛰어요.